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의 발매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순정 매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꾸준하게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코일 매트일 겁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안락한 실내 인테리어의 연출이 가능하고 발이 편해지는 쿠션감, 흙먼지의 우수한 포집력, 또 깔끔해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도 코일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코일 매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가격, 내구성, 브랜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인체 무해한 제품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려 205가지의 국제표준 인증검사를 통과하고 특별한 특허 제조공법으로 제작된 코일 매트가 있어서 오늘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10분께 추첨을 통해 보내드릴 거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인데 CUCD 코일 매트야. 겉보기에는 여느 코일 매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를 알 수가 있어. 사실 이 제품은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가 되었던 제품으로 제품 개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중점을 두었던 것이 유해 성분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자는 거였어. 지금 여기 내 뒤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인증서들인데 무척 많지. 여러 기관에서 검사받고 인증을 받은 수많은 증서들이고 노력들이야. 이렇게 수많은 검증을 받은 코일 원단으로 만들어져 탄생한 것이 바로 CUCD 코일 매트인 거야. 우선 CUCD 코일 매트는 SGS 친환경 인증 중 무려 205가지에 해당하는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등 각각의 검사를 100% 통과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제품인데, 참고로 SGS는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시험 및 인증 기업으로 인증 결과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거야. 여기 이쪽의 서류들이 SGS의 코일 원단을 의뢰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리포트인데 1번부터 205번까지 정말 많은 유기 화합물들이 쭉 표시가 돼 있고 이 모든 것을 검사했고 테스트 결과 SVHC가 ND, 즉 미검출로 통과가 되었다는 최종 리포트인 거야. 여기서 SVHC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등으로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혹은 저급한 원료를 사용할 때 다량 혼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저급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특유의 냄새가 나거나 머리가 띵하고 피부염, 비염 증세가 생기게 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 피해야만 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것 때문에 CUCD 코일 매트는 아이들이 동생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KC 안전 인증을 받은 코일 원단을 사용했어. CUCD 코일 매트에 사용된 원단은 더욱 철저한 검증을 위해 ROHS 인증도 받았는데 납, 순, 카드뮴, 크롬 등 6가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서이고 이 역시 리포트 결과 ND로 미검출 인증을 받은 거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일 매트 본연의 기능도 확인하기 위해 내마모성 테스트, 탈취 항균 테스트까지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은 꽤 괜찮은 제품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 매트를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밀도가 촘촘하고 코일 매트의 두께는 쿠션감, 포집력, 페달과의 간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또 좋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눌렀다 놓아도 탄성과 보건력이 굉장히 좋고 동승자들이 장거리 이동 시 신발을 벗고 있어도 통풍이 잘 돼서 피곤함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아. 특히 이 제품은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열과 압력으로 접착하는 열 융착 방식으로 국내에서 코일 매트 제조공법 특허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에서 뜯겨져 풀어지거나 접착제 냄새가 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코일 매트 뒷면을 보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돌기가 있고 여기서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친환경 코일 매트로 KC 인증과 인증번호, 특허 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는데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 또 코일 매트의 상단을 보면 운전 중 발 뒤꿈치가 닿는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와 마모성에 뛰어난 우레탄 소재를 사용했고 코일 매트의 색상에 맞춰 각각 다른 색상으로 CUCD 로고를 영문으로 디자인해 좀 더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도록 했어. 또 일반형과 엣지형 두 가지 스타일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형은 꼭 맞는 감이 좋은 편이고 또 엣지형은 가장자리의 마감 처리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면서 빗물이나 음료수 등이 가장자리로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마지막으로 CUCD 코일 매트만의 차별성은 코일 매트 구매 시 이와 같은 제조 연월이 찍힌 품질 보증서가 동봉되고 6개월 품질 보증을 한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장점이 많은 코일 매트이지만 오염 정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서 세척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이물질 제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털어내고 세척을 꼭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